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함께 눈을 그려봅시다.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구조를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위아래 눈꺼풀은 안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려야 될 구조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다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눈 전체의 굴곡선과 눈꺼풀이 두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구를 감싸고 있는 눈꺼풀의 두께는 보는 입장에서 넓게 보일 수도 있고 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들을 알고 시작하시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랑 함께 다음 단계인 스케치로 넘어가 봅시다. 앞에서 간단한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위눈꺼풀부터 그 두께를 생각하면서 라인을 뽑아냅니다. 스케치를 할 때는 선의 강약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온 선은 강하게 멀리의 선은 약하게 그려줍니다. 선은 그려가면서 강조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는 러프하고 빠르게 완성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구조를 빠짐없이 구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케치의 완성도는 제약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선들은 색상을 위한 기초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해 줍니다. 스케치를 완성하셨다면 이제 저랑 함께 이어서 색상을 올려봅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느낌으로 눈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간색이라는 요소를 잡아내야 됩니다. 이 중간색은 제일 처음 올려주는 밑색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중간색은 무엇이냐? 어떻게 잡아내냐? 어렵지 않아요. 중간색은 전체 이미지의 하이라이트와 어두운 부분 사이 색상이 바로 중간색이랍니다. 쉽죠? 중간색은 최대한 정확하게 찾아줄수록 전체 작업 과정 시간을 많이 단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색상 올리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뭐 이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밑색을 올려주셨다면 이제는 어두운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밝은 부분도 어느 정도 강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서서히 스케치선은 사라져가고 전체적인 윤곽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 밝은 부분을 더 강조를 해주며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배우신 걸 반복을 하면서 완성합니다. 저는 모든 면이 잘 보이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튜토리얼을 만들었습니다.
님들은 여러 가지 형태와 각도의 눈을 많이 그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